돈은 많거든. I don't like the fact that we're chasing another. 여기다가 사이오닉 건설합시다. 전력 부족. Done it before and we didn't like what we found then either. Wilderness or not. 여기다 전력을 could be setting up an ambush or worse for all we know. 업그레이드 할까? Our people will be prepped and ready for a fight. I just wish we had more to go on. Power relay upgraded. 업그레이드하면 전력이 늘어나고 한 명을 더 넣으면 40이 되니까 전력 그냥 세고 쎘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온이 실험실 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졌죠. 연맨. 석탄 어떡하냐 이제. 큰일났네. 일단 돈 주고 사던지 해야 되는데. 시체 팔자고. 시체 팔아야겠어. 아니 끝났어. 안 끝났어. 걱정하지 마세요. 시체 팔면 돼요. 무기 거래상 됐어. 암시장 어딨어? 암시장. 미쳤다. 미쳤어. 세 명이나 죽네. 한 명도 아니고. 왜 이렇게 쉽게 가냐? 미쳤어. 아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되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미션. 아 나의 아니람이. 뭐 그렇게 지켜줄지 몰랐지. 돈 외계인 학급 많거든요. 이거 한 10개만 팔자. 어드벤트 병사 이제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시체 같은 거 필요 없을 텐데. 아 맞다. 아까 폭탄 중에서 소이탄 이제 필요 없을 텐데 안 들고 다니거든 이제. 소이 어딨어? 소이. 소이탄 팔아. 소이탄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알겠다. 10원밖에 안 돼. 시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지금 신속 치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있는 애들 빨리 신속 치료시켜. 그리고 빠르게 사이온이 개발한다. 외계인밖에.. 저기 외계인이란다. 초능력자밖에 답이 없다. 여기 기술자 넣어라. 아까 전에 그 전기에 들어간 거. 전기 지금 남아 도니까 전기 하나 빼. 그램님만 하나 들어가고. 신병을 구해야 될까? 하... 자,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Setting course for sector 14, East Asia. 돌격 키우긴 좀 늦었고 그 자리에다 사이오닉을 넣자고. 그래, 그게 낫겠다. 돌격 애매하긴 해. 근데 솔직히 칼쟁이는. Not think I could have predicted this. 정보. 정보 뭐? It is intriguing. Commander. 커맨더는 개뿔이 커맨더야. 어? 어드벤트 포탑 즉시 꺼졌다. The turrets we see employed by Advent throughout their various facilities and security checkpoints are automated. Much in the same way the alien mechanized units ar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was spent developing the optical sensors. 해킹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컬 마이닝 만들어주면 180될 듯. 방어 매트릭스 세수로 시설. 이게 뭐지? 방어 매트릭스가? Really shows you how much they care. 회수한 어드벤트 포탑을 개량해서 어벤져에 대한 지상 공격에 대비한 자동 방어선을 설치한다고? 아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면 잡으면 되지. 안드로메돈 해보하면 뭐 나올까요?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I am intrigued by the idea that despite the Codex's best efforts to resist our intrusion into the Advent, we somehow came away with the Advent network, leading to an otherwise uninhabited region. The aliens certainly keep us on the move, one way or another. 아직 대령이 네 명이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나머지는 사야겠다. 사이오닉하고 테미밖에 없어. 석탄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충격이네. 일단 스캔 좀 돌릴게요. 접촉수 늘어났다. 어 됐다. 어 연쇄 적용 그대로 있는 상태네. 요분 음음으로 새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한 명이 죽어가지고. 아 어차피 투척병이지. 해킹병 하나 음음병 둘이나 필요할까?
의무 극디 의무 극의무 극해킹 요분은 해킹과 힐을 동시에 애매한 상황일 때 한 명 부상당했을 때 들어가는 그리고 전세 자격도 있으니까 공격 기능도 있으니 전천후 정말 올라운더죠. 하나는 의료인데 원거리에서 그렘린 안정화를 치유할 수 있으며 메디킷을 사용하면 1회 추가 메디킷을 사용 안하면 전투가 나는데 메디킷을 안하면 하나밖에 안되거든. 의료 혼란 가자고. 그래도 힐이니까 게다가 안정화니까는 정신 잃은 것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거 해킹 혹시 첫번째 해킹 실패했을 때 요거 해킹병 못 났을 때 대신 뽀록뽀록. 그 다음에 전장 의무병 스캐닝 프로토콜. 스캐닝은 이제 주변을 보는 거고 이거는 메디킷 있으면은 2번 2번 추가하는 거거든요. 메디킷 시키면 위에도 추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힐러인데 완전히 이거는 뭘 찍지? 이걸 뭘 찍을까요 여러분들? 스캐닝 써보면 좀 애매하긴 해요. 앞에 가서 써야 돼서. 후진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은근히 애매해. 메디킷도 사실 별로야. 메디킷 쓸 일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 여긴 힐러 가자. 여긴 힐러 가고 그 다음에 어모 사격. 적의 이동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 경계 사격을 발동시킨다. 이게 뭐냐면 애들이 움직이거나 할 때 경계가 아니고 쏠 때도 경계 사격 쏘거든요. 위협 평가는 지원을 걸어주면 그 사람이 경계 사격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돌격병한테 걸어주면 좋죠. 근데 이미 경계 사격인 사람이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 위협평가가 돌격병이 있으면 괜찮은데 돌격병이 없어가지고 이제 차라리 어모사격이 나을 수도 있는데 총 쏠 때 같이 쏴주는 것도. 어모사격 갈게. 그 다음에 철저한 감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막 뛰어갔을 때 자동으로 경계사격 들어가는 거고 가디언은 경계사격 성공하면 한 번 더 어머사격이랑 호흡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총 쏠 때 경계사격 발동해서 성공하면 또 경계하니까 죽이고. 네, 마지막 스킬은 이제 전장 모두 힐 그다음 콘덴서 광역 데미지거든. 이건 콘덴서는 낫겠다 그쵸? 레스 가자고? 이거는 필요시 그대로 치료하는 건데 한 턴이잖아. 피가 다 안 달았을 수도 있잖아. 지금 촉탄이 없어가지고 이거 광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렘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더 세질 거야. 아까 9딜이었나요? 6딜이었나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힐하면 돼. 피가 다 똑같이 달진 않는다고. 죽냐 그게. New orders, Commander. 세 명이나 죽어. 적탄이 죽어. 그거 어디서 만들죠? 개발해야 되는 건가? Hey, Commander. 경영 시험장에서. 스컬 마이닝. 아 돈이 없어서 못 만드네. 이거에서 해킹 능력 증가. 돈 조금밖에 없는데 탄환이라도 하나 만들까? 지금 좋은 거 나올 때 뭐가 남았지? 엑소 슈트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있긴 있어. 코어가 지금 세 개나 있거든. 그다음에 스파이더 슈트, 워 슈트는 돈이 안 돼서 안 되고 실험용 탄환하면 탄환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고 수류탄도 랜덤으로 나와. 수류탄은 플라즈마 상인은 없죠? 아 실험용 중화기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배워야 되지 않나? 더 좋은 거 나오려면? 그쵸? 우리 슈트에 로켓 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해야 돼. 기술자.
기술자 다 바빠? 어디 있는데 애들? 바쁘게 뭘 바빠? 통신에 한 명 들어가 있고 고급 전수세터도 들어가야 되고 전력 계정기? 전력? 전력도 풀이고. 아 바쁘네. 아휴 그냥 연구해야겠다. 그냥 연구해야겠다. 통신 일단 빼자고. 잠깐만 지금 얼마나 남았죠? 치료? 치료 다 됐어. 스캔 돌릴 필요 없어서 통신 빼면 안 돼. 접촉하러 가야 돼요. 여기 동아프리카인가? 여기 미리 접촉해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할 때 요거 아바타 이거 시설을 깨버릴 수 있거든. 아바타 찼을 때. 그쵸? 이름이 이렇게 이상하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름이에요. 레피트캔님 그래도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으니까 됐지 뭐. 아 그래서 피할 줄 알았는데 그거 못 피하네. 뭐야 비밀 이벤트. 외계인 시설 카운터 2주입니다. 우리가 아까 셋 중에 하나 막았잖아요. 또 만들었어? 어디야? 아 저 하필 또 남미에서 또 그 미치네. 여기 브라질이네 브라질. 세 칸. 안드로메돈 해부 완료. 근접 지뢰 개발했습니다. 근접 지뢰는 또 뭐야? 하이테크 멀티 스펙트럼 센서를 사용해 적이 방해 들어오면 자동으로 폭파한다. 폭발시 주위 환경과 적폭 목표물에 모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어 뭐 데미지 얼마나 되길래? 야 잘못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분명 옆에 있을 텐데 근접에 왔다는 얘기는? Just give the word and I'll get started, Commander. 메시야 이거 별로일 것 같아. 위험해. Hello, Commander.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I foresee a number of valuable applications stemming from this technology. I'll have a report assembled as soon as the research is complete. 아, 큰일이구만, 큰일이. 아, 이거 접촉할 때 정보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는 이런 데다 써야 돼. 정보가 없으면 접촉이 안 돼. 우리가 폭파시키고 싶을 때 못 폭파시킨단 말이야. We're reading you. 그러면 한 달마다 이제 돈도 주고 우리한테. 아프리카 보너스 뭐죠? 아프리카 다 먹으면? 개인 전투 시뮬레이션과 무기 업그레이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게 뭔 소리야? 재사용? 바깥 낄 수 있다는 얘긴가? 아 이거 뭐야 대륙 보너스로 있네. 어 이거 3개 먹고 중계기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애매하게 지금 껴지는 사람들 바꿀 수가 있어 공짜로. 장비 세탁 가는 게 지금 막 총 막 섞여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냥 두 개 아니야 이거 보면은 이 대륙과 접촉해 라디오 중계기 설치하면 이 보너스 얻습니다. 그냥 저기 중계기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서아프리카 메인 이벤트. 그래. 여기도 좀 열어. 뭐야 정보가 없어. 다행이다. 이건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 와 지금 정보가 모자라요. 이런데도 지금 만약에 이거 아바타 프로젝트 꽉 찼는데 이거 공격 못해서 죽으면은 정보 없으면은 끝장이거든. 정보는 어디서 먹나? 아바타 지금 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좀 찬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암시다. 중계기를 먼저 설치해서 필요 정보를 줄이라고? 돈이 없었네. 정보 저기 시체 좀 팔게요. 뭐 파나 정보가. 시체 좀 남아돌거든? 어드벤터 스턴 랜서 시체 4개 정도 팔고 다 팔. 어드벤트 병사 시체 시체는 누가 사는 거야 근데?
야 이거 다 팔아도 50밖에 안 돼? 야 외계인 학금 굉장히 많은데 팔면 안 될라나? 섹토이트 시제. 섹토이트 왜 이렇게 비싸? 외계인이라 그런가? 섹토이트로 지금 만들만한 거 없죠? 다 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학금도 많아 크리스탈이랑 이것도 한 120까지만 팔자. 이거 먹으면 한 번씩 크게 많이 나오거든. 랜덤으로 돈을 더 쳐주는 게 선별된다고? 아 그럼 싼 거는 안 파는 게 낫겠네? 외계인 학금 지금 3분밖에 안 하는데? 비쌀 때 팔면 되겠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 외계인 데이터 캐시 71. 팔았다. 거지 같네 진짜 씨. 접촉은 늘어났는데 중계기 일단 설치하자. 이 대역과 저역과 접촉한 라디오 중계에서 좀 특별 저항금 보너스를 얻습니다. 그다음 근처 지역에 그것도 줄어든다. 저기다가 돈 주고 중계기 설치하면 옆에 정보료가 싸지네요. 밑에 두 개 더 먹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설치. Priority message coming through, Commander. Putting it on screen now. Your progress against the aliens over the past month has been significant, Commander. But there is still room to improve if we are going to eliminate the alien threat. 맹독탄환이랑 하나는 모르겠네. 3주 뒤에 오네요. 보급품 또 나왔네. 월급이 보급품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씨. 라디오 중계기부터 설치해. 사이온이 나왔다. 사이온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이온이 병사 키울게요. 병사들이 없거든요. 신병을 넣어야 된다던데. 신병이 없는데 신병 구해야 되겠다. 신병을 사이오닉 실험실에 배치하면 강력한 사이오니스트로 훈련할 수 있다. 기술자를 배치하면 훈련 프로젝트가 준다. 병사를 넣고 업그레이드 기술자. 기술자를 하나 넣고 신병도 다 돈이구만. 신병 어디서 구하더라? 여기 안 나. 굉장히 초능력자같이 생기네. 어? 한국 사람 있다. 민홍? 한민홍? 얼굴은 여잔데? 이름은 남자지? 아 남자구나. 민호로. 불꽃 남자 민호. 잠재력을 발굴해내고 사이오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넣으면 알아서 되는 건가? 여기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그냥 레벨이 오른다던데. 일단 넣어놓고 한 명만 있으면 되겠지 뭐. 돈도 없는데. These findings will likely prove crucial to our ongoing efforts, Commander. I await your orders, Commander. 시설 정보. 해독하고 그다음에 메인 미션 가는 걸로. Commander, I'll contact you when I have a full report available. Reading you loud and clear. 오케이, 먹었다. 먹으면 보너스 된 건가? 안 됐죠? 다 먹어야 되는 거지? 접촉도 생기고 돈도 생겼어. 돈 먹으러 갈게. Avenger plotting new course. 월급 먹고 요거 메인 미션 하나 풀어놓고 저기 아바타도 하나 풀어놓고 천천히 해. 아 오늘은 못 끝낼 것 같네요. 세 명이나 죽어가지고 석탄이 없어서. 뭐야 이거 VIP 구출 과학자 88 정보 개꿀인데. 안드로메돈 또 있네 저놈. 아씨 알 수 없는 적도 뭐야 새로 나온다고 또. 아씨 정보랑 과학자는 꿀인데 알 수 없는 적 새로 더 무서운 놈 나오나 봐. 뭘까? 아니 세도 챔버 있으면 알 수 없는 적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장난가나 이제. 어려움이거든. 감옥으로 구출한 다음에 탈출이거든요. 잠깐만요. 특수 저격 척탄. 4특수야 4특수.
일단은 의무무님 넣고 LG파당님 넣고요. 해킹병 일단 삼특수로가 좀 위험하거든. 이분을 빼 4드론으로 가고 드론 업그레이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드론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저격 2명 가서 키우든가. 근데 탈출이죠. VIP도 없고 탈출이니까 턴제한 있을 거야. 새로운 상병 돌격을 키워 아니면 척탄 충격받은 척탄. 짬타이거님 충격을 풀어주면 의지도 증가하고 써먹을 수 있는데. 섹트포드 해보야 돼? 섹트포드를 잡아야 된다고? 섹터포드가 지금 로봇인가요? 일단 방어 다 해제하고 워시트 누가 낄래? 현재 CS님 이제 돌격병 대신입니다. 1대 나왔다고?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섹터포드가? 척탄은 다 엑소기생. 케미야 오랜만이야. 널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 우리가 로봇캅 나오는 로봇? 이래서? 아무튼 섹터보드 무슨 로봇 같은 거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섬광 하나 끼고 의무무님 메디킷 하나 끼고 EMP도 하나 끼고 스캐너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스캐너 누가 가져가냐. 큰일났네. 자리가 없네. 척탄이 가져가야 돼. 스캐너 멀리 던지거든. 돌격스럼 쓸 거니까 이렇게 하고 파당님은 해킹하려니까 또 가까이 붙을 거야. 섬광이나 저기 홀로그램 하나 가져가고 태미가 섬광 하나에 아니 저기 플라즈마 하나에 섬광 하나로 가는 거죠. 이번에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특수병 스캔 들었다고? 아, 이분이 대신이에요. 돌격 대신이야. 돌격 없잖아. 지금 우리 3특수에 1저격 2척탄이에요. 다 찾지? 오 엑소 엑소 다 찾지. MK3 만들어야 된다. 이번 타이밍에 꼭 이겨야 한다. 총알을 바꿔갈까? 로봇 많이 나오는 아까 뭐 있다고 그랬지 여기? 섹토이트 중형 맥 있다고 그랬나? 없으면 그냥 바꿔가게. 로봇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거 로봇한테 데미지 추가하거든요? 안드로메돈 두 번째는 기계. 이게 맹독타나 중독 드래곤이 좋거든요. 화상 있는데 화상이 데미지가 3뜰 수도 있는데. 아 다른 거 개발됐으면 좋았어. 그냥 이거 가져가자. 애매하네. EMP도 하나밖에 없어서. 간다 출동. 저격은 한 명만 데려왔어요. VIP 데리고 탈출이기 때문에 저격 둘은 힘들어. 알 수 없는 적 하나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The resistance is asking for our help in rescuing an important VIP of theirs that was recently captured by advent forces in this region. 신중하게. 감옥에서 VIP를 구출한 다음에 아마 탈출일 것이야. 여차하면 VIP 버린다. 지구 구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약간은 쓸모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 팀이 죽으면 끝이야. 어? 우리 팀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차하면 VIP 버리고 탈출한다. 이 미션 끝나고 제접 한번 할게. 아까도 하나 영태 죽었을 때 버렸어야 됐어. 어떻게 저거 해킹해가지고 미션 완료시킨다고 한 명 죽은 김에 한다고 두 명 더 죽었잖아.
함령 죽고 진영 구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메인 미션이 아니면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해. 그래, 복제도 있는데. 옥상이네. 아, 개멀어, 씨. 탈출 바로 앞이네. 저기까지 간 다음에 턴제한 12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다 탈출시키면 되는 거거든. 아, 근데 이렇게 건물이 많으면 저격수가 활약을 할 수가 없는데. 입에서 불나염님, 벌써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윙윙, 김기우이. 찡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가 일렬로 요렇게니까. 최대한 멀리, 핫! 아, 아, 타워다. 아씨. 저기 타워 있어. 턴제한이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격수님은, 저격수님은 잠깐만. 자맹도 아껴가면서. 잠깐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없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는, 있을 가능성이, 약간 있고. 이쪽, 왼쪽, 오른쪽, 가서 왼쪽,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있어. 이, 우리가 있는 건물에는 없겠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민간이 불안한데. 근데 턴이 왜 12턴 해야 되죠? 원래 보통 8턴인데. 왜 이렇게 턴이 많지? 이상하게. 불안하게. Good to go. 아니야, 지금 자맹이라 첫 돌진은 써도 되는 것 같아. 이 다음에 이제 돌진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요분은, 짬타이거님은 충격받은 상태예요. 한 명을 킬하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지 않고 와야 충격이 풀립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의지가 0인 상태야. 정배당함. 와, 이거 장난 아니겠다. 보너스 고지대 조준 보너스 2층 올라가면 더 되나?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딱 하고? 그렇진 않군요. 다행 이문이다. 와, 이거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잡으면서 가자. 왼쪽이다. 저기있다. 안드로 섹톤 메돈. 저 녀석이야. 저 산성폭탄 이상한 것 때문에 죽었어. 씨. 저것도 죽여. 애들 안 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병사. 그냥 바로 시작하자. 어어?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이거야? 그거? 뭐라고요? 섹터 뭐? 연락 발차고 소리 커? 섹터 포드. 일단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전에서 잡을 수 있나? 아, 안 돼? 아, 저 이상한 이게 동상이 가리고 있어서 저격이 안 돼. 두 눈밖에 없어서 살짱도 쓰기 좀 애매한데? 해킹, 해킹부터. 여기 왜 탑 해킹이 안 되지? 세 명 너무 뭉쳐있다고? 그러게. 아, 근데 턴 제한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빨리 해준다. 아, 어디야? 완전 무서워, 씨. 소리 봐. 소리 봐. 여기 어디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저기있다. 뭐야, 피통 왜 그래? 몇 칸이야? 30칸이야? 20칸이야? 미쳤네. 어떡하지? 일단은 여기 왼쪽 애드 나면 여기 애드 날까요, 여러분들? 안 나겠죠? 이렇게 먼데? 말이 안 되잖아, 애드 나는 건. 그쵸? 안드로메돈 섹톤을 빨리 잡고
아, 근데 지금 시야가 안 나와서. 해킹 다 난다고? 애들 다 난다고? Heading to that location. 어, 해킹 된다. 뭐야? I'll take a look. 아, 일단 해킹을 하면. 야, 근데 해킹 능력치 160인데. 탑이랑 해킹 해놓자, 일단. 제발, 우리한테 이로운 효과. 저걸 랜덤으로 줘주고. 0% 무조건이야. 100%야. 2턴 동안 병사의 치명타율이 33 증가한다. 3턴 동안 치명타율이 33 증가한다. 우리 모든 분대. 이거는 우리 것만. 해킹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이 사람은 치명타니까, 그쵸?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해놔야죠. 해킹하는데도 공격인데. 해놔 해놔. 아니, 해킹 성공하면 들키지도 않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격할 거니까. 어차피 지금 턴 제한 있어서 빨리 해야 돼. 지금 싸워야 돼. 애들 난다고 이거? 아니, 두 개를 어떻게 잡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붙어있어 애들이. 근데 깜타이거님 맞으면 안되는데. 해킹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다. 다음 턴에 살상 갈게. 애들 나아지 않을 거야. 아직 붙는다. 아, 붙어라 붙어 붙어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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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EMP가 닿으면 좋을텐데. 야! 아, 야, 나와! 아, 씨. 아, 나 이걸 해킹해야 되는데. 안 닿나? 안 닿아, 씨. 지금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턴제한 있어서 놀면 안 돼. 맞아, 가야 돼. 지금 살상 걸어놓고 맨 앞에 있는 애가 폭탄 쏴야 돼. 토치님이 플라즈마 수류탄 이렇게 쏘면서 시작한 다음에 올 경계로 저기 죽이고 가야 돼. 아, 이거 앞에 엄폐가 안 돼 있는데. 어디 좀 들어갈 데 없나? 더 뒤로 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저 폭탄 붙어가지고 또 그럴 텐데. 아, 두 명 맞는다고 치고. 공격 얼마나. 일단 명중은 100%야 그냥 연쇄저격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살상 말고 여기 잡고 폭탄 던져서 딸피나무 연쇄저격 퓽퓽 하고 나머지 애들 경계로 쏜 다음에 남으면 얘를 연쇄저격으로 보내는거지. 업무문에 더 붙으세요. 경계 샷 해야 돼서. 이게 뭐지? 체인샷? 지금 우리 폭탄 던진 사람 하나 있고. 밑에도 연쇄적이 있어요. 헷갈리네.
붕어알림이 엄폐가 안 돼 있어. 그렇다고 여기 다 붙자니 네 명이라서 좀 별로고. 여기 가만히 있자니. 아, 위에라서 괜찮을라나? 위에라서 괜찮겠다. 이 사람 2층이었구나. 아, 밑엔 줄 알았네. 갑니다. 저거 저기 섹터포든가 뭔가 애들 안 났으면 좋겠다. 연쇄 저격도 필요 없겠는데 그냥 폭탄도 아니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거 할걸 그랬나? 살상? 성공! 경계 성공! 한 번 더! 음음은이 한 번 더! 연쇄 저격도 필요 없겠구만. 한 칸 남았다. 쏴! 음음은이 연쇄 저격 발동 안 합니까? 가디언? 딸피거든? 100%야. 연쇄 저격도 필요 없겠다. 86. 권총 61. 100% 맞춰야 된다. 맞다. 쟤 또 살아나니까 어차피 죽여도 그게 그거네. 그냥 저거 살상을 할까 그랬나? 부활한 다음에 바로 공격하나? 살아나면 해킹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킹해야 돼. 섹터 포드 이 녀석 해킹해서 뭐 하겠어. 천상의 레퀴엠이네. 100%잖아 권총. 다음에 저 녀석 턴이야. 우리 턴 아니야. 해킹 방어 약화됐다. 제발 제발 안돼. 폭탄 나이스. 가디언 발동. 어 안전 안전. 나 세터보드 애들 안 났어. 근데 나이스요. 현재 시대스님 캐리하는데 가자 해킹하러. 섹터포드 애드 내야 돼. 다 잡고 갑시다. 지금 턴 9턴 남아서 괜찮거든. 아 뭐야 벌써 애드네. 아니 저기 잘됐어 잘됐어. 나왔다. 해킹 가능해요. 해킹하려면 이제 EMP 먼저 던지고. EMP 누가 가지고 있어? EMP 아니면 먼저 맞추고 총알로. EMP 태미가 가지고 있을텐데. 태미야 태미 어딨어? 어? 템이 없네. 누구지? 아, 아 짬타이거님 위험한데. 거리가 될라나? 해킹만 성공하면 쉽게 간다. 해킹만 성공. 좋다. 자 해킹 취약되고요. 여기서 블루스크린 탄환 저기 저격수가 맞추면 더 취약해지나요? 어떤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두 개는 안 겹치나? 스컬 마이닝 있어야 되는데. 야 조종은 좀 힘들어. 44야 셧다운조차도 100%가 안나오는데? 86인데? 이거 실패하면 이 녀석 방어능력 조준능력 증가됩니다. 기술점수가 120이네 내가 160인데 남자 한방 갈까? 아!
갈걸! 아! 완전 쩔었는데 저거! 메카로드! 아 갈걸! 그냥 셧다운 시켰어. 저렇게 잘 닿는데 아! 그냥 셧다운 했는데 아! 철인가서 아... 불안해. 다행이야. 좀 센 놈이라 빨리 죽여. 안전하게 해킹 하나 더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자, 해킹 넣지 않으셨나요? 붕어알리 현 해킹 넣으셨어 생각해보니까. 붙으세요. 일단 셧다운 다음에 끝나면 바로 해킹하면 되잖아. 아 뭐야 야 거리가 안돼. 아 뭐야 거리가 아직 안되는군요. 내 생각에 경계샷. I'm going. 아직 멀어 사거리가. 빨리 죽이고 VIP 갑시다. 오, 30%밖에 안 나와. 연쇄 저격 가자. 살상보다도 지금 셧다운이니까 연쇄 저격으로 98 뒤져. 유단총을 보내고. 뭐야 이거 가로등 때문에 섹터포드 사거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죽었어? 녀석이? 이걸 안 죽네. 역시 맹독탄한 드래곤탄한 가야 되나?